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동안 시술 베스트 3, 월스트 3, 언니가 직접 겪어본 부작용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예인 동안 시술 베스트 3, 3위는 입꼬리 보톡스예요. 저 그거 3개월 전에 처음 맞아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살짝 저 비용도 얼마 안 하거든요. 살짝 맞았는데 일주일 후부터 이게 입꼬리가 살살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지가 이렇게 너무 밝아 보이고 이빨이 하나 더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요. 근데 미세한 효과지만 사람이 눈 아래로 바뀌면 이미지가 바뀌고 눈 위로는 얼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예쁜 사람들 요 약간의 욕심 부린다고 뭐눈 이렇게 뭐 이상한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뭐 얼굴이 바뀌어요. 눈은 절대 건드리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관상학적으로도 입꼬리가 올라가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 보면은 뭐 신민아 씨 이런 분들 입꼬리 착 올라가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경험해 볼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단지 단점은 이게 입은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짧습니다. 병원에서는 한두 달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땐 그렇게까지 많이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금방 효과는 없어지지만 노력 대비, 비용 대비 그래도 참 해볼 만한 시술이었어요. 2위는 스킨 보톡스예요. 스킨 보톡스 더마톡신이라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스킨 보톡스를 절대 표정 근육에 놓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스타일인데 스킨 보톡스를 이턱 라인 여기다 쫙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요. 효과는 한 2, 3개월, 3개월 정도 가는데 이마 잘못 맞으면 이거 이마 이거 안 되거든요. 그리고 눈 밑에 잘못 맞잖아요. 그럼 애교살 없어져요. 저 요즘 눈가에 주름이 너무 많아서 여기도 살짝 맞았는데 괜찮더라고요. 스킨 보톡스를 저는 표정 근육보다는 여기를 위주로 맞았었어요. 이것도 정말 비용 대비 노력 대비 만족도는 참 컸어요. 단점은 이것도 한 2, 3개월밖에 안 간다는 거. 그게 단점이죠. 그리고 절대 표정 근육에는 놓으면 안 돼요. 예전에 그 자이언트 할때 스킨 보톡스를 여기다 맞아갖고 애교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굴이 너무 어색하게 나오니까 비중도 좀 줄고 그랬어요. 1위는 더블로 리프팅이에요. 많이들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거 효과 없는데? 많이들 하실 건데, 누구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틀린 것 같아요. 더블로는. 수면 마취 안 하고 얇게 하면은 아무 효과도 없어요. 저는 수면 마취하고 정말 세게 맞거든요. 산댁샷을. 근데 더블로가 국산 리프팅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세지가 않아요.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스킨 보톡스, 더블로, 저번에는 이제 입꼬리 보톡스까지 한번 했더니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여기, 저, 여기 라인이. 왜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여기 처진가의 싸움이에요. 중력이 자꾸 왜 밑으로 내리는, 이게 끌어당기는지 모르겠어.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쫙 해주면 너무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왜냐면 얼굴 근육을 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이 차이가 크고요. 진짜 병원 선택에 신중하셔야 돼요. 시술이 간단하기 때문에 아무 병원이나 가서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하면 막 하고 그러시는데 큰일 납니다. 부작용 생기면 그거 복구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월스트 3. 제가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이 제가 월스트로 뽑은 것들이 베스트인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한테는 월스트입니다. 왜냐면 저는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시술 부작용 진짜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저처럼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시술하실 때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한말또 하는 것 같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월스트 3, 3위는 실리프팅이에요. 그거 효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한테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피부가 얇다 보니까 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울퉁불퉁해지더라고요. 딤플이라고 아시죠? 실이 이렇게 꼬집혀요. 이렇게 살이 우는 거예요. 이렇게 실이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울어요. 그 딤플 없애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실리프팅이 비용도 비싸고 1, 2주 정도 부어요. 효과는 6개월밖에 안 가는 거예요. 실리프팅은 저한테는 월스트 3위입니다. 2위는 보톡스예요.
베스트에도 2위가 스킨 보톡스였지만 월스트에도 2위는 보톡스예요. 보톡스는 어디다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시술이 될수 있고 진짜 매일매일 거울 보고 울수 있는 시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제일 부작용 큰 부위는 여기 저작근이죠? 저안 맞아요. 어릴 때 여기다 맞으면 너무 좋지. 어? 수술도 안 했는데 얼굴 갸름해지고. 너무 좋죠? 언니처럼 나이 먹어봐요. 이게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저작근이 쭉 쪼그라들면서 여유가 생긴 피부가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떡보톡스 잘못 맞으면 얼굴 육각형 됩니다. 잘못 맞으면이 아니라 이제 나이 이제 피부 탄력이 없어지면 다 육각형 돼요. 그래서 그거 올리는데 진짜 돈 많이 들어요. 저 진짜 힘들었어요. 저 한번 그 떡보톡스 이거 서비스로 한번 맞고 이거 이렇게 돼갖고 그거 복구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 보톡스 절대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톡스 잘못 맞으면 3개월 정도 이거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보톡스는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피부 두꺼우신 분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분들은 무슨 시술을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진짜 축복받으셨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자갈턱 보톡스 왜 맞는 거예요? 이거 잘못 맞잖아요? 웃을 때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내려가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지더라고요, 얼굴이. 저 한번 잘못 맞았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 이거 뭐 이뻐지지도 않는데 왜 그것도 서비스였어. 그러니까 서비스 해준다고 하지 마세요. 시술 서비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작용 나면 항의도 못 해요. 보톡스 조심하십시오. 진짜 무서운 겁니다. 1위는 두 개나 있어요. 이게 공동 1위라서 다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두 개나 선정을 했습니다. 1위는 울세라예요. 의아하시죠? 저도 예전에 울세라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랬어요. 비용이 워낙 비싸잖아요. 180에서 뭐 250까지도 하고 정품 팁을 써야 하니까. 저막 한창 화이팅 넘치고 이제 돈 많이 벌 때는 6개월에 한 번씩도 맞고 막 그랬는데 울세라를 제가 한번 잘못 맞고 다시는 울세라 쳐다도 안 봅니다. 울세라가 잘만 맞으면 진짜 뭐 이렇게 쫙 올라가고 효과 좋죠? 근데 잘못 맞잖아요? 그 부작용 진짜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 울세라가 스마트층에다가 놔서 근육을 이렇게 쫙 쪼그라들게 해야 되는데 지방층에 잘못 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꺼집니다. 얼굴에 군데군데. 이런 데도 지방이 꺼지고, 요런 데도 꺼지고. 얼굴에 지방 꺼지잖아요? 굉장히 굴곡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엄청 못생겨 보여요. 저도 여기가 울세라 잘못 맞고 여기가 이렇게 푹 꺼졌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겠다고 스컬트라 맞았는데, 스컬트라가 여기서 돌처럼 뭉친 거예요. 이거 복구한다고 저 한의원 다니고, 경락도 받아보고, 막안 해본 게 없는데, 결국에는 병원에서 뺐어요. 근데 그거 빼기가 힘들어요. 진짜 잘못되면 이게 조직 손상되면 신경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 않는 거는 절대 얼굴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거 회복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정말 큽니다. 울세라도 잘만 하시면 너무나 효과도 좋고 좋은 시술이지만 잘못 맞으면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진짜 신중해야 되고 좋은 병원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공동 1위 지방 이식. 물론 처음엔 너무 예쁘죠. 볼록볼록. 이쁘죠? 그거 나이 들면 어디로 갈까요? 지방 그 중력에 의해서 여기가 볼록해지는 거죠. 저는 지방 이식 안 했어요. 전 다행히 그거는 안 했어요. 지방 이식 잘못한 사람들 이제 주변에 많거든요. 그럼 이거 막 지방 흡입하고 리프팅하고 그리고 지방 이식한 얼굴이 저는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예뻤는데 이제 그게 전형적인 강남 미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다들 이제 흔한 얼굴로 바뀌다 보니까 좀 꺼지고 뭐 그러더라도 그냥 개성 있는 얼굴이 예쁘지 전형화된 그런 얼굴이 예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어요. 일단 이게 무거우니까 처지잖아요. 나중에 힘들어요. 나이 먹으면 어릴 때야 뭘 하든 안 예뻐. 근데 그 언니 나이 되면 되게 힘들어요. 지방이식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량 넣는 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욕심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연예인 동안시술 베스트 워스트 부작용까지 이렇게 얘기 나눠봤고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진짜
시술이 간단해서 접근성이 크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정말 정말 조심하시고 어떤 시술을 할 거면 부작용 먼저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땡땡땡 부작용 먼저 검색을 하시고 이제 잘 알아보시고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이제 그런 시술보다는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도 그냥 그 자체로 예뻐요. 뭘안 해도 어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이제는 이제 와서 옛날에 다 해봤자 다 해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게 좋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는 시술보다는 관리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부작용 없잖아요. 관리가 부작용이 생길 일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관리 위주로 하고 있고, 거울 보고 너무 짜증나고 아니면 여기가 좀 처졌다 할 때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울세라, 스킨 보톡스, 요즘은 입꼬리 보톡스까지 이렇게 관련 시술 안 한대매. 아예 끊을 순 없어요. 또 하던 게 있어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 얘기 다 하네요. 유튜브 하다 보니까 평생 가슴에 묻고 관리를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의 이 경험이 도움이 될수 있다면 뭐 이까짓 거뭐 까발린다고 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언니의 노하우는 여기까지고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나 시술 안 했어요. 나 보톡스 안 맞았죠? 안녕.